전하, 부디 세우신 큰 뜻을 잊지 마시옵고 만 백성을 지키시옵소서. 아니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좋겠구나. 해도 잘 비치겠고. 아, 뭐가 좋은데? 아니, 무슨 일인데 그렇습니까? 네. 긴 말 묻지 말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파. 다섯 자 깊이만큼 파야 된다. 파요? 아, 그래? 이래 꽁꽁 얼은 땅을 내한테 팔았고요? 아이고, 이 땡땡 어디 삽도 안 들어가요, 그마. 아, 그러지 말고 내가 이서린님께서 그냥 이 관지에 해가 한번 훅 파면 되잖아. 얘. 이거 어쩌합니까 내가? 나는 다녀올 때가 있어서 그래. 그리고 도술로 파면 정성이 없잖아. 정성이. 정성껏 파. 아, 날려. 아, 내 말 좀 딱. 아니, 그걸 뭐 땅 파는데 무슨 정성이 필요하라고 그래, 어? 아니, 그래, 이 땅껑 얼은 땅을 내가 어째. 아이고야, 이 꽁꽁 무슨 삽질이고 삽질이고. 아니, 내가 원한다 그래. 말도 안 되는. 아, 진짜. 안 됩니다. 못 갔습니다. 말리지 말거라. 신화된 도리를 어찌 모른 척 한단 말이냐. 역적으로 몰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전하를 위해 부원군의 시신을 수습할 것이야. 그것이 정녕 전하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나? 상선어른, 자네가 순간의 의분을 참지 못하고 나선다면 그 화살이 결국 돌아와 어디로 쏟아지겠나? 전하와 중전마마만 더 힘들었지네. 참게. 하오나. 참으라 하지 않나? 효수된 역적의 시신을 누가 가져간다고? 이걸 지키고 있으래. 어이. 그러게 말이야. 칼바람이 세구먼. 다 날아가겠네. 어? 아, 아니, 이게 뭔 일이래? 억울한 죽음을 당한 부원군의 넋은 내가 위로하겠다. 도사 전우치. 누구냐? 혼자 있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충전마마를 매시러 왔습니다. 아니, 넌 호접랑이 아니냐? 예, 충전마마. 저와 함께 잠시 가실 곳이 있습니다. 날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겐가? 가보시면 아십니다. 따르시겠습니까?
좌상의 눈이 두려워 누구도 나서지 못했는데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주위에 눈이 있어 봉분도 비석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비통하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꼭 견뎌내십시오. 아버님을 저리 보내고도 마음껏 울지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공을 비운 걸 알면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가시지요. 모시겠습니다. 나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로 정성껏 봐드리는 건데 그죠? 아니다. 네 손도 많이 부르텄던데 부엉군께서도 고마워하실 게다. 나리께선 전우치란 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탐관 오리들을 혼내주면 세상이 조금이라도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닐세. 그런 식으로 해선 세상이 바뀌지가 않네. 한계가 있어. 한계요? 아무리 혼내준다고 해도 썩은 관리들은 끊이지 않고 나올 거야.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먼저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하고 백성들이 그 법 아래에서 보호받으며 살게 해줘야 하네. 모르겠습니다. 부엉군 나리의 방식이 맞는지 제 방식이 맞는지. 나리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나리께서는 실패하셨으니 이제 저는 제 방식대로 해볼 밖에요. 부엉군의 시신이 없어졌다? 예. 저 대신 이런 게 붙어 있었다 합니다. 도사 전우치. 호란에서 술법을 쓴다는 그놈입니다. 제가 지키고 있었다면 바로 잡아드렸을 텐데 아깝게 됐습니다. 아닐세. 이런 일이 생기길 기다리고 있었네. 이 서신은 받은 적이 없는 것이네. 이미 붓기 시작한 물은 누구도 끄지 못하지. 불궁전의 나인들은 남김없이 다 잡아들이거라. 당분간 중궁전 나인들이 없어 제가 중전 마마를 모시기로 되었습니다. 조금도 소홀함 없이 잘 모시게 싸웁니다. 무엇이든 한 명만 하시옵소서. 뭐라고요? 중전이 연금되고 중궁전 나인들이 모두 잡혀가다니. 부원군의 시신을 수습한 자를 찾는다 하옵니다. 내 당장 중궁전으로 가봐야겠소. 과인의 명도 없이 감히 그런 짓을 저지르다니. 전하, 분을 참으시옵소서. 소신이 미리 시신을 수습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해두었으니 중궁전에서 한 일은 절대 안 할 것이옵니다. 당면되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옵소서. 지금은
잡는 것이 유일한 방책이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중전은 이 나라의 국모요. 또한 과인의 아내요. 아내가 저리 불경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 남편으로서 참고만 있으라는 것이요? 일개 범부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는 일 아니요? 그러게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제발 부디 참으시옵소서. 아, 시신을 스스로 배가 묻어지고 어리잖아요. 그러고 이 전우치가 했다고 단디 똑디 밝혔는데, 와, 죄 없는 애만 중공전 사람들 잡아다가 저리 죽입니까, 고마. 아, 이 일을 어쩐다. 저러다간 곧 거짓 자백이 나올 텐데.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바로 나다. 엄한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어서 나를 잡아라. 다른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다. 도사 저루치. 어쩌지요? 부엉군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걸 빌미삼아 중전을 내치려던 우리의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놓치겠어. 대신들에게 준비해둔 상소를 올리라 하세요. 예. 내가 듣기로 전국 각지에서 중전을 폐비시키라는 상소가 올라오고 있다는데 어째서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이, 그런 불경한 내용을 어찌 조보에 올립니까요? 전하께서도 아침마다 조보를 보시지 않습니까? 잊었나? 조보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쓰는 거야,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숨기잔 말인가? 그동안 자네가 했던 주장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나? 전국에서 올라오는 상소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싣도록 해. 양이 많고 조보가 두꺼워져도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어서! 예. 누구야? 나? 전우치. 전우치? 길게 말 안 할게. 너 상소 올린 거 있지? 중전마마를 폐해라 어쩌라 한 거 말이야. 있네. 그거 다 회수해. 또 그런 거 쓰면 내가 가만 안 둘 거거든.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야. 얼굴에다가 당장 회수해, 알았지? 알았네, 알았어. 잘 나왔다야. 웬놈이야, 이놈이! 감히 대항을 해? 상소를 회수하겠느냐? 그러리라. 그러리라. 언제 회수하겠느냐? 오늘 당장. 당장 하겠소. 지금 상소를 돌려달라고 했소. 그게 전우치라는 놈이 나타나 당장 그러지 않으면 다시 찾아와 죽이겠다고 해서. 전우치는 무섭고 나는 무섭지 않다, 그런 뜻이요? 그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하시구려. 상소를 회수하려거든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아닙니다. 없었던 일로 해주시죠, 좌상대가.
전우치란 놈부터 잡아드려야겠어. 다들 보시오. 전우치라는 놈을 발굴을 하면은 현상금이 자그마치 만냥이야, 만냥. 아고, 미기 벗어, 만냥, 만냥. 미기 벗어, 미기 벗어, 미기 벗어. 알았지? 꼭 신고해, 신고. 대역죄인 전우치를 잡아드리라는 포구령이야. 엄마, 그러면 이제 진짜로 대역죄인으로 몰린 거 아닙니까, 그래? 아, 그러다 우리까지 대역죄인으로 몰리면 무참입니까, 그죠? 좀 삐기 벗어, 엄마! 쉿! 니가 입만 안 나불던데. 입간수 잘해. 아유, 꼭 잡아야 되는데, 저놈. 아이고, 포청에서는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수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수사뿐인가? 지금 아주 특별 전담반까지 만들어서 쫓고 있어. 그래요? 아니 그 특별 전담반은 어디로 간답니까? 어디로 가기는 전우치가 나타났었다는 데를 거기로 훑는 거지. 에이, 그렇게 해서 그 무슨 수로 잡아요? 미리 나타날 것 같은 길목을 딱 막고 있다가 잡아야지. 길목 어디? 아이고, 전우치는 주로 그 탐관오리들을 혼내주러 나타난다면서요. 아이고, 아 그걸 누가 모르나 이 사람아? 근데 조선팔도에 어디 탐관오리가 한둘이야? 그건 내가 빠삭하죠. 걔 있잖아, 걔. 그 장흥부사. 아 나라면 걔를 노리겠네. 그 영의정이 칠촌 조카라고 아주 그냥 탐하기 심하다던데. 그래? 장흥이다 이거지? 그 빨리 가봐요, 놓치기 전에. 고맙네, 이설이. 가자. 알았어, 고마워. 어서. 야. 오라버니, 여기서 뭐해? 한참 찾았잖아. 아신다고만, 나를 그 쓰다 때문에 참견하지 말고 가시다고만. 그 이제 잡으면 현상금 반탁입니다. 모른 척하기 없게요. 안 되겠어. 아무리 겁을 줘봐야 올렸던 상소를 물리지 않아. 좌상이 두려워서 그런 거겠지. 어쩌지? 어쩌긴, 상소를 물릴 때까지 계속 찾아가서 겁을 줘야지. 뭐하러 그래?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간단한 방법? 우리가 더 많은 상소를 올리면 되지. 중전마 말을 그대로 두라고. 야, 말이 되는 소리래라. 우리가 올린 상소를 누가 거들떠 보기나 하니? 대신들이 올린 상소라 힘이 있는 거지. 누가 우리 이름으로 올린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잊었어? 가짜 상속.